이렇게 밤에 오랜만에 걸으니까 너무 좋다. 나도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. 오빠 벌써 우리 집에 다 왔어. 어떡해. 너무 늦었으니까 어여 들어가. 오빠. 나 그냥 들어가? 정씨 바짝 차리자. 뭐지? 오늘이 디데이인가? 그래 일단 부딪혀보자. 소라야. 아. 네가 보면 어떡하려 그래? 뭐 하는 거야 집 앞에서? 그래 장소에 문제가 있었어. 그러면 장소를 바꾸자. 소라야 오빠도 소라랑 헤어지기 싫어. 정말? 그럼 오늘 우리 둘이 같이 밤새. 오빠 도대체 뭘 상상하는 거야? 어?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? 이것도 아니야. 완전 잘못 짚었어. 그래 그냥 들여보내자. 소라야 오빠도 소라랑 이렇게 헤어지기 싫은데 빨리 가서 자야지. 이따 꿈에서 오빠랑 또 만나지. 알겠어 오빠. 잘 가. 안녕 나 간다. 야 뒤도 안 돌아보고 가냐? 아니 그게 아니야. 나 집에 들어가는 거 끝까지 보고 방에 불 켜지는 거까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. 그 꿈 악몽으로 만들어줘? 아니 언니다. 소라야 엄마. 정신 바짝 차리자. 드디어 올 게 왔다. 어떡하지? 그래 일단 인사부터 하자. 아, 예, 어머니 안녕하세요. 예, 소라 남자친구 장군이라고 합니다. 아 네. 남자친구? 네. 아유 늦게 다닌 이유가 있었네. 다음 주 친구들이랑 푸켓 간다고 하더니 친구가 맞나 몰라. 네. 뭐? 이놈의 기집애! 너 내일부터 통금시간 7시야! 7시는 너무 빨라. 어떡하지? 그래 소원이 거짓말을 하자. 남자친구인가? 아니요 아니요 저 직장 동료입니다. 집이 이 근처라 데려다 준 거예요.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. 아이고 우리 소라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예, 예, 예. 엄마 가자. 그래 소라 나 잘했지? 아니요 아니요 김장구 씨 우리 아무 사이 아니니까 가던 길 그대로 가시고요. 결혼식도 각자 알아서 하실게요. 이것도 아니야. 어떡하지? 그래 남자답게 행동하자. 어머니 안녕하십니까? 저 소라 남자친구 김장군이라고 합니다. 저 정말 소라 사랑합니다. 소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책임? 아니! 소라는 잘못 없습니다. 어? 네가 잘못했어! 추워. 아 소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? 어 소라! 오빠! 뭐야? 뭐하러 우리 회사까지 왔어? 아 요즘 밤길이 위험하니까 데리러 왔지. 어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어. 예. 오빠. 어? 그럼 맨날 데리러 올 거야? 정신 바짝 차리자. 맨날 퇴근하면 여기로 출근하게 생겼다. 어떡하지? 안 올 거야? 뭐? 맨날 여기 와서 너 안 올 거야. 뭐야 사람들이 보겠어. 볼 때면 보라지. 오빠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어. 왜? 뭐 무슨 일 있었어? 아니 우리 부서에 김대리라고 있는데 여우짓도 엄청 하고 나한테만 심부름 시키고 나만 혼내고 내 기획안만 별로라고 한다니까? 아 김대리 때문에 완전 짜증나. 오빠는 화 안 나? 정신 바짝 차리자. 화 안 내다가 화를 잃게 생겼다. 어떡하지? 그래 일단 소라가 원하는 걸 말해주자. 소라야 그만 둬. 어? 그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말이야 너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? 오빠가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버니까 너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어. 그러니까 그만 둬. 오빠 난 한 달에 300씩 벌어. 소라야 꼭 참자. 오빠도 그럼 이거 한번 꾹 참아봐. 이건 아니야. 어떡하지? 그래 소라한테 용기를 주자. 소라야
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여자야. 오빠는 네가 어떤 일이든 잘 헤쳐나갈 리라 믿어. 소라야 화이팅! 소라는 할 수 있다! 맞아! 나는 할 수 있다! 그렇지! 김 대리! 아니 김승혜! 아니 그건 야! 내가 먼저 그만둘 거야! 아니 그건... 오빠 나 이제 백수니까 우리 맨날 맨날 만나자! 맨날 맨날은 아니야! 어떡하지? 그래! 그 상사 욕을 내가 대신하자! 아니 그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야? 왜 너한테만 그러는 건데? 우리 소라가 어디가 어때서? 그 여자가 이상한 거지. 그 여자 참 뭐 이름이 김승혜라고? 이름도 어디 여우 같아가지고 말이야. 그치 딱 들어도 왠지 별로일 것 같지 않아? 어머 소라 씨 아직 퇴근 안 했어? 어머 김대리님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오빠 우리 김대리님 정신 바짝 차리자. 야누스의 두 얼굴인가? 어느 소라의 장단을 맞춰야 되지? 그래, 일단 나도 굽신거리자. 어머, 김대리님 안녕하세요. 저 소라 남자친구 장군이라고 합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소라가 부족할 게 많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아니에요. 뭐 잘하고 있는데요. 뭐 두 분 데이트 잘하세요. 예, 들어가세요. 넷이야? 어? 오빠 자존심도 없어? 아니 그냥 그만 좀 굽신거려. 아 소라야 난 그러니까 널 위해서 그런 거지. 오빠 허리 좀 펴. 왜? 내가 펴줄까? 어? 아! 이건 아니야. 어떡하지? 그래 분위기를 좋게 만들자. 아 대리님 아 제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식사 좀 대접하고 싶은데 식사하셨어요? 아 안 했는데 저 괜찮아요. 아 그럼 가시죠. 예. 아 저 진짜 괜찮아요. 아, 부담 가지 마시고 가시죠. 아니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. 아, 한 번만 가세요. 아니 그냥 두 분이서 식사하세요. 아 그럼 네.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. 아 네네. 웨이터야? 어? 아, 누굴 데리러 온 거야? 김 대리 데리러 왔어? 내가 오빠 저승길로 데려가 줄게. 정신 똑바로 차려. 아유 정신 바짝 차렸는데. 와, 내가 오빠랑 요가 학원 다니려고 3개월치 미리 다 끊어놨어. 3개월? 응. 오빠, 내가 오빠 요가 옷 챙겨왔어. 얼른 갈아입고 와. 알았어. 아휴. 너무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려? 오빠 그러면 우리 스트레칭부터 해보자. 나 따라해봐. 팔 위로 쭉. 쭉. 정신 바짝 차리자. 지금 이 순간 너무 외롭고 힘들다. 어떡하지? 그래 그냥 대충 따라하자. 자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손 줘봐. 양손 다 줘야지. 양손 다? 야 하기 싫어? 나랑 여기 싫었어? 아니야 오고 싶었어. 왜? 여자들 때문에? 아니 오기 싫었어. 오기 싫었어? 이건 아니야. 어떡하지? 아 그래 당당해지자. 소라야 어? 스트레칭 하자. 그래. 야이씨 이야 저기야 요가를 하러 온 거야? 자랑을 하려고 온 거야? 아니, 그게 아니고 오빠 그 정도 아니야. 알아. 창피하니까 얼른 바지 입자. 고마워. 자 수업 시작할게요. 자 네. 저보고 동작 따라해 주세요. 네. 먼저 코브라 자세부터 바닥에 무릎을 닿고 쭉 내려가 주세요. 자 올라갑니다. 하나 둘 셋 업. 어디 봐? 정신 바짝 차리자. 아니 봐야지 따라하는 거 아닌가? 아니 괜히 선생 쳐다보다가 영정 사진 보게 생겼다. 어떡하지? 그래 소라만 쳐다보자. 소라만 보고 있었는데. 자 이제 서서 몸부터 풀어볼게요. 자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어깨 하나 둘 셋 넷 둘 둘 왜 자꾸 웃어? 어?
왜? 선생님 몸매 보다가 내 몸매 보니까 그렇게 웃겨? 아니야, 나 저렇게 삐쩍 마른 스타일 안 좋아해. 설아처럼 살집이 있어야지. 뭐 살집? 어? 그럼 너는 내가 맷집 한번 키워줄게. 이건 아니야. 어떡하지? 그래, 눈 감고 아무것도 보지 말자. 자, 다음은요. 오른손을 등 뒤로 쭉 내려주세요. 손을 맞잡아 주세요. 아, 혜연님, 이거를요. 네. 이쪽으로 조금만 더 하면 더. 네, 시원하죠? 잘하고 계세요. 네, 이런 식으로. 느끼냐? 어? 표정이 왜 그래? 뭐? 엄청 짜릿한가 봐. 아니야. 내가 선생님보다 더 짜릿하게 해줄게! 아, 야! 이것도 아니야. 어떡하지? 그래, 소라한테 칭찬을 해주자. 자, 다음은요. 오른발을 앞으로 하고 쭉 네. 내려갈게요. 쭉. 우와! 소라야, 너 되게 유연하다. 아, 야, 잘 안 되는... 저 선생님처럼 더 내려가봐. 더, 더, 그렇지, 더. 안 되는데? 더. 아, 엉덩이가 무겁다, 더, 더! 야! 조교야? 어? 나 지금 군대 왔어? 아니. 아, 조교면 먼저 시범을 한번 뭐야? 보여봐. 어, 뭐야, 어. 어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정신. 아! 잠깐만. 정신 바짝.